나 꼬시는 법. 일단 꼬신다는 단어가 좀. 뭐 좋은 단어 없나? 아 그래 호감이라 하자. 우선 호감을 사려면. 자 이거. 이거 뭐야? 크크. 저번에 대신 해준 거보다. 에이 뭐 이런 걸. 그럼 다시 내놔. 크크 잘 받을게. 내가 주변 사람들 잘 챙겨주는 편인데 내가 주는 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돌려주면 생각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 내 성의를 기억해주는 거잖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야, 너 괜찮아? 시험 망쳤다면서? 뭐 시험 망친다고 죽냐? 크크! 어제는 컨디션이 별로여서 그랬고 오늘은 아주 쌩쌩해서 괜찮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빵기능사 실기 보는데? 엄청 떨리지만 기대된다 크크 크크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 내가 자신감과 열정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 자신감과 열정 많은 사람 보면 호감이 생긴달까? 그만큼 자기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니까 아네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끊겠습니다 우와 다름 까칠한 너가 웬일이냐? 그렇게 안 까칠하거든? 여튼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방도 기분 좋잖아. 고객센터 일하시는 분들 대체로 많이 힘드시니까.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은 호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외모나 다른 게 마음에 들어도 예의가 없으면 솔직히 밥맛 떨어지거든. 이프제씨 진짜 제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저 한 번 만나면 진짜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는데. 아 마음은 알겠는데 죄송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는데 일단 만나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아우 저렇게 대놓고 들이대는 사람 진짜 개그혐임 사람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만나야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마음에 든다고 막 들이대고 억지로 관계 만들려고 하는 거 진짜 싫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라나? 뭐 다 뻔한 거 아님 아 그런가 크크 그리고 저기에 있는 거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귀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님 아 그것도 맞지 하하 얼굴도 볼 거고 성격도 볼 거고 돈도 볼 돈은 좀